이렇게 불편하고도 힘든 자리인데 우리 풍류당이니까 이게 좀 가능한 일일 겁니다. 전 죄송한 말씀 미리 드립니다. 이거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번 때 우리 총장님도 오셨고 우리 고문이신 저기 황경애 여사님도 오셨지만은 지난번 때보다도 우리가 지금 훨씬 실력도 실력이거냐 지난번 때보다도 우리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오늘 같이 끝까지 우리 사부님한테 배운 소리 그대로 한번 실력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꽃도 피고 실력이 부르는 이런 계절에 아홉 번째 맞은 우리 풍류당 발표 자리해 주신 회원님하고 응원 나오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3년차 우리 풍류당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이렇게 풍류당 이끌어 오신 우리 보라사부님 나오셔서 오늘 격려 말씀부터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아홉 번째네요. 풍류당이 발표회를 하게 되는 아홉 번째.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두 번째죠. 허겁지겁 여덟 번째를 하고 이제 조금 겨우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이제 2회째를 팬데믹 이후에 2회째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9회째 맞이하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의 독설도 많이 차나 넘기셨고 이 자리는 우리가 마련한 이런 자리 우리 모두 회원들이 같이 마련한 이 자리는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대회도 아니고 콩쿨도 아니고 뭐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 친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좋은 날에 한 번씩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도반들을 위해서 다른 반 이제 우리 수요반이면 수요반 화요반이면 화요반 뭐 목요면 목요 토요면 토요 다 그 반원들밖에 없잖아요. 그 반 회원들이 그렇게밖에 모르는데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 우리 풍류당의 다른 반에는 또 저만큼 하는 저런 도반이 또 있었구나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또 이제 가볍게 그저 지난 8회 때 우리가 무슨 상을 한 세 개쯤 마련을 했지 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동티가 났어. 그냥 그것도 무슨 등을 정한다고 등 1등 2등 3등을 정하다 보니까 동티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상 다 일체 없앴어요. 근데 딱 하나 인기상은 있어. 인기상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전혀 개입 못해. 왜냐? 박수 소리가 함성과 박수 소리가 그 상을 결정해 줄 거예요. 단 한 사람 인기상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는 주최국의 농담도 있을 수 없고 모든 저희가 다 필요 없어. 뭐 박수 소리가 함성과 박수 소리가 그 인기상을 결정해 줄 거예요. 자 열심히 하시고요.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진짜 오랜 세월 우리 목요풍류당 회장님으로 우리 풍류당 성원해 주신 성창특허법률사무소 고영희 회장님께서 덕담 말씀과 함께 또 깜짝 놀랄 이벤트 소개도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무대에 서야 되는데 무대에 못 서는 죄로 여러분들 또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꾸준히 여러분들의 열정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뭐 오늘 제가 할 일은 그냥 종합해서 가장 그러니까 소리와 함성과 그 열기 그걸로서 그 인기상을 정하는 역할은 오늘 제가 맡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대를 기대합니다.
전국 대한 변리사협회 회장님까지 역임하셨으니까는 사회적으로 참 예, 지체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저희 KBS 방송 프로그램도 여러 번 출연해 주셔서 제 프로그램 도와주시고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 후원도 지원도 꼭 그렇게 하십니다. 누구처럼 막 시끄럽게 요란하게 안 하시고 소리 소문 없이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성창 특허 법률사무소 이끌고 계신 우리 고영희 변호사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참고로 발명 특허권이라든가 또 상표권, 디자인권, 지식재산권에 관한 그런 일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관련된 일 있으면 꼭 우리 고영희 총회장님 한번 연락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생방송을 우리 사부가 옆에서 증인입니다만은 생활 그 시사 꽁트까지 겸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매일 생방을 했어요. 생방을 하면은 2시부터 4시까지 방송을 생방을 하는데 새벽부터 이제 그날 시사를 가지고 꽁트를 써야 돼요. 그 문학 쪽의 꽁트뿐만 아니라 방송 쪽의 꽁트는 굉장히 기교가 필요합니다. 고도의 멘탈도 강해야 되고 왜냐하면 사회 이슈를 그날그날 꼬집고 달래고 갖고 놀아야 돼요. 그런 그 저희들 방송 글쟁이들 얘기로는 작두날 탁이라고 그래요. 그건 지가 죽던가 아니면 상대가 죽던가의 게임이에요. 저는 그 작두날을 그렇게 수십 년을 탔습니다. 제가 인성이 참 그 시사 프로그램을 쓰면서 나빠져 버렸어요. 제가 이제 그 뭐 뮤지컬이나 다른 것도 쓰면서 매일매일 쓰던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 인성이 원래 제가 착한 놈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 지금 고개 튼 거 보세요. 아니란 거예요. 네, 그런데 굉장히 그 인성의 그런 그 글로름이 작용을 해서 굉장히 사람이 예리해지고 말하자면 날카로워지고 싸움쟁이가 돼요. 근데 우리 사부의 소리끼를 따라서 다닌 13년 동안 그게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입니다. 천천히 이제 사부 소리를 그걸 배우고 또 배우고 따라 부르고 저는 집에서는 입도 끔찍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래요. 아이고 집사람이 집에서 가르쳐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디 사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쫓아가서 여보 이거 좀 해줘봐. 왜 이놈이야. 어디서 당신이 내 사제자야 개인제자야. 뭐. 이 양반한테는 개인지도 해줬는데 저는 개인지도 받은 적이 없어요. 도움을 안 주니까. 아니, 제 생각에는 그보다 큰 마음을 줬어요. 저는 일생의 마음을 사부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제가 합니다. 여튼간 그 사부 공대해 드리려고 예술이 치유다고 하는 말은 이따도 또 드리고 싶어요. 예술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다음 무대가 강원도 홍천 서면 대목리에서 우리 천봉사 예, 창건하시고 불사를 크게 이루고 계시는 화요풍당 김도현 회장님 우리 풍당에 인연이 있어서 참 오래되신 분인데 작년에서야 그 천봉사 창건하셨다니 작년에야 들었어요. 그렇게 무심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저 천봉사입니다. 한마디만 해줬으면 우리가 그걸 마음에다가 두고 생각하죠. 이렇게 깊은 마음을 가지신 우리 김도현님께서 그 경기창과 무역이며 모든 다른 장애 그 섭렵을 하시고 또 멋지게 지내시는 분인데 오늘은 수군가 중에서 고고천변 한번 멋지게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대표 고고천변 일유농 우상은호 빛도시 양구구 잦은 안개 골봉으로 돌고 다녀 어장촌 개짓고 위안봉 구름이 떴구나 노화난다 눈대고 병이 물에 둥실로 어룡은 잠자고 달새는 월월 날아든다 동정여천을 파시축 금색 화가 열기라 앞발로 벽파를 찍어 당겨
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두루루루루루 저 골물이 골골 열이 두 골물이 한 대로 수저 전방저 지방저 덕적 좋다 방울이 금저 건너 병풍석에다 아주 꽝꽝 마주 세려대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그냥 잘한다 아마도 내려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려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예예 소리도 안 빼요 괜찮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어떡하시오 예. 이제 우리 포부당 24개 고개가 대합창까지가 24개 고개예요 지난번 예, 지난번 무대보다도 이번 무대가 더 풍성합니다 이번 무대가 더 알차고 이번 무대가 더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자신컨대 여러분 모습들 멋지게 알려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품당 회원 중에 멋진 분들이 참 여러분들 계셔서 일일이 그 자랑거리를 다 소개해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말씀 못 드립니다. 우리 최인영님은 우선 키가 크세요. 저는 참 이렇게 작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부럽고, 그 다음에 요리 솜씨가 대단하신데 자꾸 이거 그냥 대충 했다고 그래요. 대충 했는데 그렇게 대단해요. 그러면 저분이 마음 한번 써주면 어떤 맛일까? 천상의 맛이야. 다른 곳에서 두 자릿수 넘게 우리 국악체험을 감악체험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풍의당에 오셔서 우리 풍의당의 진정성과 사부부 교육 그 내용에 공감하시고 그 많은 동지들을 버리고 월남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최인영님. 예, 우리 춘향 가족의 쑥대머리입니다. 얼씨구. 그때요,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춘향 형상 살펴보니 쑥대머리 귀신 형이 그렇다. 육수무용은 연캐
연결이나 내가 만일에 도련님은 못 보고 옥중 고혼이 되거든요. 잘한다. 무덤 앞에 있나 유감없이 하셨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네. 지금 이제 다음 분이 우리 진도 분이십니다. 네, 진도 분이어서 예, 이제 지난 2회 때도 일단 그때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예, 지금은 전에보다 더 다른 차원에서 예, 더 다른 차원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우리 박 선자님 화요풍당에 지금 토요풍당에 계시다 박 선자님께서는 화요풍당 오셨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한마디만 더 드리고 청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 박선자님 같으신 분이 사부 말입니다. 조금 더 일찍 소리를 하셨다면 그런 분들이 우리 풍당에 몇 분 계세요? 우리 황경애 여사님 조금 더 일찍 우리를 만났더라면 우리 박선자님 또 몇 분 계십니다. 여기 안에도 또 일일이 다 그래서 내공을 조금만 기르시고 그러면은 아마 더 멋지고 훌륭한 소리 하실 수 있는 그런 타고난 목을 가진 진도뿐이십니다. 지금은 소리 기량이 이제 훨씬 좋아지셔가지고 성당에서 지도하고 계시죠. 요리솜씨만큼이나 맛깔진 소리 하시는 우리 박선자님의 신청가 따라간답니다. 따라갑니다. 심청이 할 일 없어 부친을 동인 어른들께 의탁으로고 할 일 없이 선인들을 따라가는디 따라간다 따라간다 자락을 거둠 걷어안고 피같이 어른한 눈물 옷깃에 모두 다 사무친다 엎어지면 넘어지면 천방지축 따라갈지 건넌 말 바라보면
네가 흔히 잊었느냐 금년 7월 칠성야 함께 결교하자더니 이제는 할이 없다 삼침질 수놓기를 닐과 함께하자느냐 너희는 양친이 그쪼더니 모시고 차리거라 이리로다 동리 남녀 노섭시 눈이 부끄러 모두 울고 하나님이 아홉신지 백일은 어디 가고 어머니 아우 청산도 찡근한데 초목도 눈물 짓듯 이들아 저 곱든 꽃이 피울고 저 빛을 잃고 정허여 백반제송허는 증어 문도라 적괴꼬리 뒤를 이별허였는지 만우성지저 울고 뜻밖의 두견이나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꽃을 들고 하는 말이 낙도 춘풍불에이면 하인쥐속 낙과래라 것만은 죽으러 가는 몸이 언제 다시 돌아오리 죽고 싶어 죽으랴마는 수원수구를 어이허리 길거 넌 줄을 모르고 울며 불며 길을 걸어 강변을 당도하니 선두에다 덮판을 놓고 심청을 인도 나
잘했어, 잘했어. 예, 묻지마 진도라고 하는 걸. 예, 여러분이 아마 야견하게 보고 들으셨을 겁니다. 참 잘한다. 우리 8회 때도 우리 박 선장님께서 그때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소리를 과감하게 도전하셔가지고 그때도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 치마 입으신, 아니 저고리 저고리 저고리는 녹색 제 기억에는. 오늘이 그때보다 더 멋있습니다. 제가 진도하고 인연이 좀 깊은 사연이 몇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 드립니다. 진도 지산면 소포리라고 있지 싶어요. 지산면 소포리에 주민들이 소문난 명창이라 해가지고 특집으로 마련했던 게 진도 소포리에 있는 주민 한 분 한 분을 다 전화로 연결해 갖고 소리를 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진짜 6개월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기획이 좋았다 해가지고. 근데 한 분 한 분의 전화로 들려준 소리가 전부 동네 명창 소리가 맞아요. 다. 그래서 그게 방송통신위원회 우수 프로그램 상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진도하고 인연은 참 각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도다 하면은 묻지 말자. 예,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박웅채 사장님까지 해서 진도뿐이 우리 박선자님까지 진도뿐이 세 분이나 장현숙님이랑 그래서 우리 풍류당 든든한 소리 기량을 이렇게 보여주신데 정말 흐뭇합니다. 아주. 이제 우리 그 다음 무대부터는 흥보가 연창 무대입니다. 이제 한 7분 남으셨는데요. 이 시간도 후딱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잘하시니까. 그리고 다 또 개성이 강하시고. 풍당에서 이게 2022년도.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완창반을 만들어가지고 흥보가를 다 완창해보자 도전을 해서 작년 말까지 일단 완창을 끝내고 이제 우리가 이 발표회 끝나면은 복습창 들어가가지고 복습창 지난 다음에는 이제는 강산재 보성소리로 해서 신청과 완창에 도전할 겁니다. 그런 새로운 우리 동호회 활동에 새로운 신기원을 여는 그런 역사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완창반을 이끌고 있는 우리 이제 목요풍당 앞으로 좀 여러분이 성원을 해주시고 우리가 사부님이 앞으로 역사가 풍당 역사가 가능하다라면 사부님은 오바탕 완창까지 다 갈 수도 있을 그런 겁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또 뭐 꿀밤 하나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자꾸 뭔가 목표 설정을 하려고 하고 싸우는 한량이라 가지고 제발 뭐 속고삐 잡아당기고 목재갈매 치지 말고 등에 짐 지우지 말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다음 무대는 우리 화요풍류당의 우리 이현주님. 이게 멋쟁입니다. 지금 여대생이시죠? 늦깎이 여대생. 예, 스포츠 댄스 강사이시기도 하고 경기민도 잘하시고 무용도 일가견 있으신 분입니다. 이 늦깎이 그 여대생 새내기님이 흥보가 완창 무대 첫 무대를 번순 애들 흥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남 대신 매를 맞고 돈을 받아는 요량으로 번순 애를 찾아가는 대목 저기 됐겠습니다. 허허이 평영 배판지 위에 볼기 좀 보는 놈 생겼구나. 아니 당신 박생원 아니시오? 알아맞혔어? 당신 골았어. 골타니 계란이 골치 사람이구나. 아까 박생원 대신이라고 와서 곤장 10대 맞고 돈 30장 받아가지고 벌써 갔어. 흥부가 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가. 키는 구척이나 되고 기운 조합에 잘 맞습디다.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어젯밤 우리 마누라가 가지마오 못 가지요 밤새도록 울더니만은 옆집 괴세압이란 놈이 발등거리를 허였구나. 번순 애들 그리헌가 나
원이나 평안이어서 내 집이라 들어서면 엿달라고 우는 놈은 떡 싸주마고 달래이고 좋다. 돈이 있어야 말을 하지. 아, 그렁저렁 당도니. 그때 흥보 마루라는 흥보를 보내놓고 매 맞는 것이 안타까워 가슴을 조이다가 흥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보선발로 쫓아나가 아이고 여보 이런가 얼마나 맞으셨소 매 맞은 장차나 좀 봅시다 흥보가 화를 내며 날 건드리지 마라 요망한 계집이 밤새도록 울며 불며 방정을 떨더니 그 길사 복이라고 옆전 한 푼 못 벌고 매 한 대를 맞았으면 내가 인사불성 새 아들놈이야 흥보 마누라 좋아라 흥보 마누라 좋아라 헐시구나 영감이 끄적끄적 평영키를 떠날지 부디 매를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 하나님 전후 피로 떠니 매연이 맞고 돌아오시니 어찌한지 즐거운가 얼씨구나 절씨구 옷을 헐벗어도 나는 좋고 굶어 죽어도 나는 좋은 헐씨구나 절씨구 헐씨구 좋구나 지와자 좋네 헐씨구나 절씨구 흥보네 마주 앉아 살 길을 이리저리 궁리할제 이때 흥보 마누라 꾀를 내며 여보인가 죽으나 사나 건너 마을 시승님한테 건너가 다 죽게 된 사정을 말아오면 보리쌀이라도 안 주시겠소 한번 건너가 보시오 이 말을 듣던 흥보 깜짝 놀래 아니 이 사람아 그러다 몽둥이 벼락 맞으면 어쩌라고 그래도 형제가 아닌데 그럴 리 있으시겠소 한번 건너가 보시오 흥보가 이 말을 듣고 형님 댁을 건너가는디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 치레를 몰짝 치면 절대 떨어진 엄파리 퍼레줄 총총 매여 조세 각근을 달았어 떨어진 엄만건 밥풀 간자 종이 땅줄 뒤통나게 졸라 매고 떨어진 헌도 보실띠로 총총이여 호푼배 눌러뛰고 한 손에다가 곱돌 초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부러진 작지 짚고 서리 아침 찬바람에 옆걸음 쳐 손을 불며 이리저리 건너간다 멋지구야 예예예예. 아 시간을 보니까 벌써 6시가 돼가네. 음식점에다가는 6시 약속을 해놨네. 그런 얘기 안 부담하게 그 하냐고 많이 길어졌어. 아직도 6명이나 남았어. 예예예. 다음 무대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요풍당의 황룡풍당. 아주 우리 고전에도 능하시고 또 교육가이면서 풍당 찾아와서 짧은 기간에. 아주 놀라운 속도로 설길 열어가고 계시는 윤한수님. 예, 우리 흥보가 중에서 형님 때 찾아가서 굶어 죽게 된 사연 말하고 여러 식구들 살려달라고 비는 그런 대목입니다. 두 손 합창 흥보가 중에서 윤한수님 진양 대목. 아이고 형님 소임 문 아니요
그 성씨가 되기시오. 동생 홍보를 모르시오. 아이고. 놀보란 놈 시치미를 딱 떼겄다. 아니 여보, 나는 5대차 독신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이오. 흥보가 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두 손 합장. 무허르볼 꿇고 좋다. 티나니다. 티나니다. 잘한다. 좋다. 살려줘, 살려줘. 좋아요. 불쌍한 동생을 살려줘. 잘한다. 그저 있고 다 얼씨구 어저께 하루를 문들어 굴문 쳐다가 오늘 아침을 그저 있사오니 좋아요. 오면 하리롭시 죽게 가되니 형님 턱대고 살고 치다. 와. 주시고 쌀이 되거든 단말만 주옵시고 와요. 돈이 되거든 단양만 주옵시고 그도 미맹기 나서래키나 양단간해 주옵시며 죽게 된 자식을 살리겠소. 과연 내가 원통하오. 잘한다. 분하여서 못 살겠소. 장사꾼 형님 재벌 덕분에
살려줘. 이제 흥부가 우리 연창 순서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강남 제비가 흥부한테 갖다 줄 보험표 박씨 물고 요즘으로 치면 저 오키나와에서 이렇게 북한으로 중국으로 북한으로 해서 북한 땅에서 이렇게 남원으로 내려가는 그 여정입니다. 우리 제비 노령기 대목을 참 어려운 대목인데 목이 화창방에 계신 우리 김정희님이 사업가이시면서 또 문학과 판소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랜 세월 소리길 열고 계신 분인데요. 예. 김정희님의 제비 노정기 우리 사부님의 북장단으로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이쁘다. 어서 가봅시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기에 너의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거라. 삼동이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커늘 흥부제비가 보험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만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다. 흑음벅 차고 백운 무릎 쓰고 고중에 둥둥 높이 사면을 살펴보니 서척 지척이여 동해 창망 허구나 중룡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놀고 상역도 하역도 오작교 바라보니 오초 동남 가는 흔배는 구글 둥둥 울리며 어기야 어이야 저거니 원포 김범이 희한이냐. 수벽사명 양한테 불승청은 갑비래라 나라고 난 저기러기 가히태를 입에 물고 일겸이 적 떨어지니 평사나가니 희한이냐. 작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 니 석양천이 거인 노라 회한봉을 넘어 황릉묘 들어가 25년 다녀워르 반주까지 쉬어 앉아 두견성을 화다 보고 동황대 올라가니 봉거 대봉의 강자류 황학로를 올라가니 황하길거 불부반 백운천지 공유라 금능을 지나여 주사천 들어가 공숙장가 두리개라 낭매화를 툭 전부연에 벌렁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여 개명산을라 장자방은 간곳 없거나 평산 올라가니 지성단이 빈터요 연제지간을 지내여 장성을 지내여 갈속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 저 만우장안 구경하고 청량문 내달아 창달문 지내 동관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 요동 700리를 순숙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우주를 다달아 연고탑 천군정 올라앉어 사면을 둘러보고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광 좌우령을 넘어 부산 파마 활마곡 당동다리 건너 평양의 영광정 부병루를 구경하고 대동강 창림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강덕정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시세를 살펴보니 재령 대원맥이 중요
낙산이 삼겼구나. 눈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흐히하야 만만세지 금탕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홍봉이라. 홍봉 함양 두 얼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 제비 거동을 보아 박씨를 입에 물고 그 중에 둥둥 높이 떠난대 문박성 내다 알아 칠패팔패 배달이 지네. 애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을 강 승방을 지나여 남다른 고개 넘어 주춧 지쩍 벌리고 그 중에 둥둥 높이 흥보집을 당도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불포 위에 올라앉아 제비말로 운다. 치치치치 주지주지 거지연지 우지 요락지락지 실지연지 은지덕지 수지차로 함지표지 대지배요. 야, 후보가 연창 무대 이어집니다. 예, 예, 정말 대단하죠. 예, 이제 몇 분 진짜 안 남았습니다. 우리 목요 완창반, 목요 완창반의 다음 무대는 박타령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박 속에서 대박이 이제 막 쏟아져 나와야죠. 예, 쌀, 돈 막 나옵니다. 이제. 예. 근데 첫째 박에 진양으로 엽니다. 느긋하게 아주 진양으로 여는 그거 참 어려운 소리인데 오늘 진양 하시는 분이 두 분인가 계시죠? 세 사람. 아, 세 분이에요. 예. 우리 풍류당의 예, 오랜 세월 아주 애호가로 참 우리 풍류당 소리꾼으로 해마다 달라지고 계신 우리 채월 백순아님 첫째 박 박수로 맞으십시오. 일이 한참 설리 울째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속일랑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 뒤 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렁 실건 당거 주소 이리야 얼씨구야 할 여보게 마누라. 예, 예. 그렇죠. 할 톱소리를 어서 맞소. 예, 좋다. 배가 고파서
못 먹었소. 배가 좀 고프 당거 주소 항상 어떤 난 배가 좋아요. 소천사글 지가 싫고 한들 이리야 시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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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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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렁 시리렁 싹싹 독해.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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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서는 제가 잠깐 좀 낭송에 들어가 한 구절만요. 예, 주변에 이렇게 우리 풍미당에 시인이면서 소리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시집도 내신 진양 김현실님께서 이제야라고 하는 시집 안에 관계의 틈새 편에 노래한 함께라는 것 딱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빠른 길 좀 늦춰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론 하늘 같이 바라보고 싱거운 말 한마디 웃어도 주고 숲속 고라니에 같이 놀라고 그런 것 아닌가 함께라는 건 우리 시인 김현실님 흥보가 좋아라고 돈타령 대목 청 듣겠습니다. 흥보가 한 개를 턱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수북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보가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테 부숴 보는 뒤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궤두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수북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비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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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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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섰다 돌아보면 눈도 도로 하나 가득 돌아섰다 돌아보면 살도 도로 하나 가득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수분. 아이고 좋아 죽겠네. 1년 360일을 그저 꾸여 꾸여 나오노라. 어찌 떨어 부어 놨던지 쌀이 1만 9만석이요 돈이 1만 9만냥이라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부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오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춰봅시다. 제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거 보리도 춤이라도 한번 춰봅시다. 흥부가 돈 한 캐를 들고 논한디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팔아 돈 팔아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생상군의 술에 바퀴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생살 직원을 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돈 봐라 건너가서 저 백부님을 오시래라 형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나 절씨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좌세를 말고 하늘 마소 엊그저끝까지 박흥보가 인전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오소 난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예예예예예 야 정말 이제 막바지에 이제 딱 정말 두 분 남으셨네 이제 좀 아쉽네요 지금 나오실 분은 우리 목요반의 박옥희님 지금 불러주실 대목이 비단타령 대목인데요 우리 박옥희님께서는 문학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출판인이십니다 예.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모임자리에서 미녀 한 소절 부르고 싶어 배우기 시작하여 소리 도반 따라 풍류당에 왔습니다 이제는 보라사부님께 소리를 제대로 배워서 갈고 닦아 나만의 비장의 무기를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비장의 박옥희님이십니다 들어가시죠 예. 박을 쪼개 놓고 보니 이 박통속에서는 왠가 비단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남의 바다 유들물들듯 허겄다 흥부가 좋아라고 비단 이름을 한번 새겨 보는데 왠가 비단이 나온다
비단이 나온다. 좋다. 수건 부상 300척. 헤이. 문떴다 일광단. 구소대 악양 루월 적선 아미가 월광단. 아. 서왕 모여 지연의 진상 허던 천도문. 천하구주 산천 초목 그려더에던 지도문. 등태산 소천 하의 궁부자의 대단. 남양 초당 경전디 영화룡단. 사해가 분분 요란언이 되고 함성의 염초단. 풍기는 시르르르 지니 태평 건곤 대원단. 염불타령 지워놓고 숨죽이 좋은 창단. 금방골방 가루다지 화색인 환자문 초당전 가계상의 모르다래 보도문. 화란 추성만 화방창 궁결 분분의 화초단. 꽃숲을 저까지에 엉클어졌다는 출문. 풍령질 대모반에 성유기 대전문. 상구연월 격영가에 배부르다 한보란. 알뜰 사랑 정든 나를 버리고 가게주. 두 손길 턱턱 잡고 가지 말라 도리부수. 임보내고 홀로 앉아 독수 공방의 상사단. 추월 정막 공단이요. 심상 궁곡 송림간에 무섭다 호피다. 쓰기 좋은 양떼문 인정있는 인조사 국이다난 북수단. 호식 화계의 궁초단. 행실 부족의 깨초단. 절개 있는 송죽단. 서부렁 섭적 세발랑릉 노방주 청사 홍사 동견이며 백남릉 흥남릉 보라 사주 당포 융포 세양포 수수 동우주 경상도 황적포 맴매 흥정의 갑사로다. 대주 원주 공주 옥구 자주 길주 명천 세마포 강진나주 극상 세목이며 한산 세모시 생수산팔갑진포 서관사 청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아세까지 그저 구여 구여 나오노라. 얼씨구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사부님의 수제자. 예, 풍류당 10년이 넘었다고 하시는 우리 상군 예, 손성렬님. 음식을 차리는데 어서 음식 차려서 우리 먹읍시다. 어서 나오십시오. 아까 내가 전인발 쓰라고 잘했었는데. 내년에. 네, 다음번엔 저 대신 북을 치실 분이 이 속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죠, 그래야죠. 시숙께 인사를 드리니 재수가 절을 하거든 그대로 점잖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여보라 흥보야. 재수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레미가 용대였구나. 흥보 마누라는 들은 채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재리 난디 음식을 재리
말이 난디 안성유기 통영칠 너는 수저 구리저 진리설이 수물이듯 주르르르르 버려놓고 꼭 그렸다 어적판 대모양 각 당화 설기설기성 네기버트 정적편 소르노역거 삼피떡과 병과진 정생정록 초락산저구 진처 양획간 천역봉파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정단수단 잡배기며 인상채도라지 채낙지연포 콩기름에 젖은 양념 모아놓 산채고사리 수근 미나리 녹두채 만난 장국 부르르르 들여붓고 청동화로 백탄수 부채질 활활 계란을 툭툭 깨여 우딱 길띠고 길게 내리어 부끄럽다 연겠지 포도독 포도독 매초리 땅 뜨거운 니세저 말 나무 절을 들어라 고기 한 점 덮어 집어 만난 기름에 간장국에다 풍덩들이 쳐 이렇게 걸게 장만하여 환상철을 사랑으로 내려갔겄다 강화주 좋은 술을 화잔에 갖다 부어 시숙님 박주 남아 약주 한잔 드시지 제수가 술을 권하거든 그대로 점잖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여보라 응모야 예. 너는 내 형제지가 아니라 내 속을 잘 알지 나는 남의 소 대상에 가도 권주가 없이는 술 잘 안 먹는다 그러니 니게 집 곱게 꾸민 김에 권주가도 한 번씩 시켜! 왜지? 흥부 마누라가 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들었던 술잔을 공중으로 내던지며 여보시오 신수 마지막 장식해 주셨어요. 예. 아무래도 예.
북치는 그 힘을 안 뺐더라면 좀 더 멋있는 소리 나왔을 거예요. 북치는 다음에는 우리가 힘을 길러서 고수를 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섭외를 해야 돼요. 이렇게 북에다가 힘을 많이 쏟아가지고 자기 정작 차례에 딱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 이제 합창을 해야 되고 합창한 다음에 이제 우리 발표하는 겁니다. 삼산은 발라정천외요 이수중골은 백로출로구나 마른 가랴 내 길을 지는디 많으셨어요. 저기 봐요. 대표가 어떻게 주저리 말이 많던지 거짓말 너무 늦어져가지고 막 한 시간 이상 막 늦어졌어요.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뭐야 저기 그 뭐 데시벨 이렇게 또 우리 저 과학에 근거하여 이 상을 줍니다. 그 이번에는 오리지널 합작선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께 안 주는데 대시발한테 잘 보인 사람한테만 주는 거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인기상 발표 기준은 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지 모르는데 그 우리가 큰 소리가 짧게 나는 거 하고 높은 소리가 오래 나는 거 하고 누가 인기를 얻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용어로 소음이라 그래요. 사실 인기는 이제 그 이 홍도 열기가 얼마만큼 오래 갔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음악 공연에서는 막 계속 열기가 돌면 이제 무대가 다시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오늘 그 보니까 상당히 그 인기를 얻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우리 주최측에서 마련한 한 분하고 제가 그 두 분 더 마련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게 아시다시피 그 뭐 제가 그 이 기계로 평가한 이게 뭐 절대 기준 아닌 거 잘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또 동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쭉 보니까요. 첫째는 그 우리 처음에 그 시작 소리에서 용기를 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아주 그 처음이라 그런지 시운을 잘 봐서 그런지 아주 그때 그 높은 소리가 예, 많이 예, 인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종광님에게 그다음에 사실 그 그다음부터는 제가 고민에 많이 휩싸였는데 아주 그 높은 소리를 두 개 받은 분이면서 오래 받은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자, 그래서 한 분은 우리 그 하여반의 김도연님. 나오시죠, 나오시죠, 나오세요. 네. 자, 네. 네, 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게 뭐, 제가 그, 사실, 저도 즐겨야 되는데, 네. 막, 이거 다 정리하고, 이거, 저기도 못했어요, 정말. 그죠? 네. 자, 이제, 최종 그, 그래서 우리 인기상은 우리 그 수학 아시죠? 수학에 예. 미분과 적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적분들을 잘 모여. 적분은 뭐냐면은 각 순간에 일어나는 열기의 합을 쫙 모은 거. 그래서 그걸 적분이라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기계가 적분한 총량이 제일 많은 분이 누구냐? 예. 되게 궁금하죠. 예. 예. 우리 박선자님의 그. 다름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저야 이제 그 뭐 즐기기 위한 사람이지 뭐 평가하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아마 이제 그 저는 뭐 목요반에 있으면서 그 홍보가 얘기를 이제 옛날에 그 뭐 돈타령을 듣다가 이제 전체 쭉 갈 적에 들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아쉬운 거는 제가 저도 한번 무대에 서야 되는데 네. 그런 기회는 못 잡았고 그 가다 보면은 다음으로 심청가로 이어진다고 네. 하니까 심청가에서는 어떻게 한번 잘 기대를 해볼까. 예.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의 오늘 열기 덕분에 제가 잘 즐겼습니다. 우리 그 우리 풍류당이 계속 이렇게 즐겁게 네. 가자고요. 네. 좋지요? 감사합니다. 예. 바람으로 기억되고 회원 여러분들에게서는 배운 결실의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멋진 소리길에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소리뽕 많이 받아 행복하시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